올해는 코로나19라는 또 아주 중요한 이 변수가 생긴 겁니다. 코로나19로 이제 물건들 판매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의류업계라든지 실제 대면을 해야지 판매가 더 쉬운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이 큰데, 이번에 이제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물건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폭이 최대 80%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유명 브랜드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40개 정도의 유명 브랜드도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첫날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 뭐 이런 주요 백화점 매출이 전년 동기 최대 한 20%까지 올랐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옵니다. 네. 거기다 이번 코리아 세일페스트에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1,6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데요. 자동차와 의류, 가전, 화장품 등 소비재 제조업체의 참여는 지난해 700여 개보다 한두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물량뿐 아니라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할인폭을 대폭 늘려서 올해는 기대해 볼 만한데요.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어제 저한테 세일이 없다고 해서 자꾸 따지니까 2만 원짜리 사은품을 하나 주고요. 카드 할인을 하니까 5% 또 캐시백이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일일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뭐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업체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온라인, 비대면 이걸 이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스템화 시키게 또 노력을 해온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개인 방역에 좀더 신경을 쓰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올해 코리아 세일페스타에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도 하고 있고요. 서울은 길동 복조리시장, 남성역 골목시장, 대림시장, 창동 신창시장, 자양전통시장에서 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울산 등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시장에서도 코리아 세일페스타를 지나고 있으니까 신선 상품들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챙겨서 받으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대형마트에서 저는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할인 행사를 또 굉장히 크게 진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요. 이 식품에서부터 대형 가전, 패션 자파를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합니다. 자세한 할인 정보들은요, 해당 마트의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받아볼 수 있고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품목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은 가격으로, 근데 미리미리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동네에서 좀 할인 받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뭐 마트나 백화점을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대형마트 잘안 가고요. 편의점이 정말 불티나게 상품을 팔았는데요. 동네 편의점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CU 그리고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업체 가맹점에서 왜 우리가 흔히 원 플러스 원이나 투 플러스 원만 보잖아요. 사은품 할인 쿠폰 증정, 또한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먼저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저기 아이스크림 사러 가잖아요. 한개 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게 2 플러스 1이니까 결국 세 개를 잡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 지금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하거든요. 슈퍼마켓에서는 이제 만원 이상 구입을 하면 행복 복권이라는 걸 드립니다. 행복 복권 이제 긁어가지고 또 뭐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행사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소속인 약 1,000여 개의 슈퍼마켓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